옛날의 이 길은 꽃과 마타고 노을이 설구나. 아니 이게 민망했다. 아 민망.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시집을 몇 번이나 가보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 시집 안 가본 사람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저희 같은 스타일은 옛날에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에 이 길이. 오 좋아 좋아. 어 나 요만큼 부르면 모르네. 갑상선에 힘이 들어가. 오, 갑상선 쪽이에요? 예. 오, 갑상선에 힘 들어가는 트로트 창법. 아, 예. 옛날에 이 길은. 아, 이게 트로트 같네, 이제. 아, 이제 어, 가네, 오네요. 연습하면서 녹음해서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이게 트로트가 아닌 거예요. 어머, 아!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어, 어.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트롯을 사랑해도 될까요? 아! 녹음해도 돼요? 아니! 잠깐만, 녹음해, 녹음해. 어, 그럼 너무 잘 불러야 되는데? 이제 길을 찾은 것 같아, 쌤. 하산은, 아, 하산은 제가 하는 건가요? 사랑이 떠나가든 그냥 도시에. 제가 선곡하는 곡은 나훈아 선생님의 자네라는 곡인데 부제가 있어요.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 그냥 두시게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질 거야. 심금을 울리잖아.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떠나거든 그냥 두시게. 이런 가사가 기가 막혀요, 진짜. 가장 제가 불렀을 때 토니 한만의 또 그런 느낌으로 부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선곡을 했어요.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인 것은 팔자.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내게 온 트롯이다. 정말 딱 진짜 컨셉. 더 열심히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나라 우리 둘이 안녕하세요. 영원 우리 둘이 안녕하세요. 영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부르는 노래 네. 앞부분만 한번 좀 들려줘봐요. 오늘 그래. 밤에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너를... 아무도 모르게 할 때 개음이 지금 프리때거든. 네. 네. 아무도 모르게 하고 호흡을 잡아줘야 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지금 호흡이 부족해. 부족하다고.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지금 계속 후렸대. 오늘 밤에 아니 길잖아 개가. 아. 아무도 모르게 개 위로 올려줘야지. 아무도 모르게 코 쪽으로 아무도 모르게 뛰어봐. 뛰어봐. 그러면 노래해봐.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오케이. 봐. 뛰면서 호흡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 아. 지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아. 왜냐면 자기가 숨이 차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 노래의 거의 이제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얼마나 잘 살리느냐. 꺾기를 얼마나 연구해서 하느냐. 아무도 모르게 오케이 그거야.
아무도 모르게. 오케이, 그래도 안 돼. 그 부분은 됐어. 트로트는 그 호흡 가지고 둘이서 둘이서 다라라다따따 따따 할 때 뒤에 가서 그 호흡을 다 빼버려야지. 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숨을 확 쉬어줘야 돼. 그걸 확 숙달되게 네. 연습을 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어. 그거야. 자신감이야. 알겠습니다. 용기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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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롯에 조금이라도 그 꺾이나 제가 생각하는 딱 그 스타일 있잖아요. 트롯 스타일. 그거 하나라도 마스터하고 싶은 게 저는 그냥 목표예요. 맛을 내는 그 창법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싶은데 감히 거기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코마 너도 많이 흔든다니까 은근히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다시 한 번만 해봐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지금은 네. 수많은 밤을 네. 수많은 밤을 내 가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호흡 들어마시는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사실. 어머나 들어마신지 소리가 난지도 몰랐어. 수많은 수많은 밤을 한 번 정도 뭐 두 번 정도는 싹 매력적으로 딱 들어가는 네.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네. 노래가 굉장히 듣기 싫어지고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하고 지금은 약간 노래를 뭐 내 가슴 토리아니 약간 그, 그런 지금 발음이거든. 네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